KCNTV의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4일, 10월의 두 번째 주말입니다. 벌써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황금의 계절이라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게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나게, 더 즐겁게 이 가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주말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님 찾아가는 길, 김종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봄덩어리 박동님이 불러드립니다. 복덩어리 그대를 만나 내 인생 황홀한
지치고 힘들어도 손잡을 당신이 있어. 꽃비 내리는 내 가슴에 행복만 가득합니다. 당신이 있어 꽃비 내리는 내 가슴에 행복만 가득합니다. 꽃비 내리는 내 가슴에 행복만 가득합니다. 다음은 야리야리 고향순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지면 어쩌나 시도지면 어쩌나 온종일 당신 생각뿐이죠. 나를 보던 눈빛에 나도 몰래 반했다고 하네요. 미안이 내 모습에 반했다고 말하지 말아요. 안했다고 말하지마. 수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요. 야리야리 내 사랑 어쩌나 싫어지면 어쩌나 온종일 당신 생각뿐이죠. 나를 보던 눈빛에 나도 몰래 반했다고 할래요. 미안이 내 모습에 반했다고 말하지 말아요. 반했다고 말하지만 수고도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요. 야리야리 내 사랑 야리야리 내 모습에 반했다고 말하지 말아요. 반했다고 말하지만 수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요. 야리야리 내 사랑 이번에는 다시 한번 현봉국에 불러드립니다. 하기도 전에 제 마음을 남기는 사람 기분대로 하다 나를 언젠가 후회할 거야 너밖에 몰랐는데 너 마음을 사랑했는데 두 가슴을 열어놓고 말을 할 순 없겠니 세상에 나를 빼놓고 누가 나를 바라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슴에 식기도 전에 싸는 정 허무는 사람 기분대로 하다가는 언젠간 가수질 거야 너밖에 몰랐는데 너만을 사랑했는데 두 가슴을 마주대고 말을 할 순 없겠니 세상에 너를 마만큼 아는 사람 또 있을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가슴에 안겨봐 세상에 너를 나만큼 사람 또 있을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가슴에 안겨봐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뜨거운 안녕 안경애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 아정이 손을 잡는 밤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아프게 마음 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바다 울음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히
깊이 맺힌 그날 밤 입술 빈빈 날 그리워 몸부림쳐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니 다시 그 뜨겁던 여름철이 그립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강렬한 뜨거움이 우리를 단련시켜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역악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더 갓하게 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더 강한 의지력으로 시련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주말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인생의 무지개, 여봉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비고비 지나온 세월 내 인생 뒤돌아보니 눈물 뒤에 웃은 꽃이든 비온 뒤에 무지개 떴네 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불기도 내 인생의 무지개는 뜨겠지 살아온 내 인생 뒤돌아보니 눈물 뒤에 행복꽃이든 뒤에 무지개 떴네 아 내가 사는 동안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무지개는 뜨겠지 아 내가 사는 동안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울기도 내 인생의 무지개는 뜨겠지 계속하여 들려드릴 노래는 코스모스 피어있는 게 민동숙이 불러드립니다.
멋이 한들한들 비어있는 길 향기도 저도하여라 한 공간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다음은 내 이름은 구름이여 김재성이 불러드리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갈길이 일어서성이는 내일은 구름이요 내일은 구름이요 내일은 구름이요 계속하여 이어지는 노래는 들꽃처럼 사르렵니다. 양분이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나는 기타를 타네 최춘범이 불러드립니다. 울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철 싸늘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좋은 당신 지하유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당신 언제 보아